급등락하는 주가.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?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.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.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. K-스탁 라이브. 네, 오늘 우리 시장 환율의 급등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숨죽이고 있습니다. 과연 환율의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할지 오늘 K-스탁 라이브 긴급 진단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오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 빅 이벤트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환율과 함께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일부 시각에서는 과연 매파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1,400원까지 열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과연 경계감을 어디까지 가지고 환율을 지켜봐야 되겠습니까? 예, 뭐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1,400원을 뭐 일시적으로 터치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 자체가 워낙 그 시장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사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또 이제 회의론이 사실은 조금 부각된 것들 자체가 뭐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을 사실은 좀 강화시켰고요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요일 날 뭐 물가도 발표되고 미 FOMC 회의 결과도 결국 이제 나올 텐데 특히 이제 점도표상에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연준 인사들의 어떤 생각들 자체가 조금 수정,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어떤 폭이라든지 횟수 자체가 사실은 조금 하향 조정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가 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이제 그 경우에는 1,400원대 환율의 재진입 가능성 자체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1,400원대로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올해 연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여전히 높은 상황들이고 특히 최근에 뭐 고용지표는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좋긴 했지만 여타 지금 미국 경제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실은 그동안 이제 미국만 나홀로 좋았던 부분에서 좀 미국마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고 반면에 이제 뭐 유로라든지 나머지 비미국 쪽의 어떤 경기는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달러의 어떤 추가 강세 부분을 상당히 좀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지금 일본 은행도 뭐 좀 시기의 문제이지 올해 한 3분기 중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엔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.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달러 지수 자체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아닌가. 그렇게 보면 1,400원을 터치한다 하더라도 그건 좀 일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뭐 달러 부분 자체는 조금 약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원달러 환율 자체도 뭐 큰 폭은 아니긴 하겠지만 좀 하향 안정세가 좀 나올 거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FOMC 회의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뭐 한때 1,400원을 터치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추세적인 달러 강세 가기까지는 경기에 대한 부담 등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이런 환율의 분위기를 감안을 했을 때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? 예, 일단 뭐 환율이 원달러 환율 자체 추세적으로 만약 제 예상과 달리 좀 올라갔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인하 가능성 자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고요. 또 달러도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글로벌 자금의 어떤 위험 자산, 특히 이머징 자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자산 선호 현상 자체는 사실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환율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되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조금은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이번 금요일날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, 수요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그래도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 자체가 확인이 되고 달러가 약세, 원 달러 환율 자체가 좀 하락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조금 위험 자산 중심으로 해서 좀 자산 가격 자체의 랠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뭐 우리가 뭐 연초 지난해 말 연초에 좀 에브리싱 랠리 뭐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지만 미 연준의 어떤 금
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조금 뭐 강하진 않지만 에버리싱 밸리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가서는 조금 뭐 투자 주식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 미국의 CPI 그리고 FOMC 회의라는 빅 이벤트를 보내는 과정에서 미 국채 금리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과연 계속 시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연결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